합니다.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엄청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욕구 잡아당긴 타구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땅볼 타구입니다. 깊숙한데요. 이루수 잡아서 1루에 1루에 물 빠졌어요. 송성문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두 점 차입니다. 욕구 타구 오른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윙수 뒤로 뒤로 떠올랍니다. 동점 박병호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엄청난 상황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박병호가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박병호가 왜 팀의 3번 타자인지, 왜 넥센 히어로즈가 가장 믿고 있는 타자인지를 이번 타석에서 증명했습니다. 강공전환 때렸어요. 김민성의 타구가 멀리 뻗어갑니다. 담장쪽 담장을 원바운드로 때렸습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민성 역시 타. 이제는 넥센 히어로즈가 쏘나갑니다. 부진했던 선수들의 마지막